자, 박채연 읽기 연습입니다. 시작해볼까요? Dear Abby. Dear Abby의 뜻은? 애비는. 그렇죠. 지내는 애비에게. 그래서 이거 편지 쓴 사람이야? 편지 받는 사람이야? 받는 사람하고 하는 인사죠.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내용이 시작입니다. I heard about Cyworld last year. 는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나는 들었었다. 그에 대하여. 작년에. 네. 오케이. 그래서 Cyworld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지. 그러면 오, 묻는 말 어떻게 만들면 되겠다. 그렇죠. 영어스럽게 씁니다. 오케이. 그래서 너는 작년에 무엇에 대한 얘기를 들었니? 라고 묻고 싶다면 What did you heard? 어, 발음은 hear. Hear. 와우, 훌륭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you hear about last year? 라고 물어봤더니 I heard about Cyworld last year. 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와우! 또롱또롱해졌어. 그 다음 계속해서 But I wasn't interested at that time. 발음은 interested. 그 다음에 rust. 근데 여기 ed가 붙었으니까 rusted. Okay, 그래서 but I wasn't interested. But I wasn't interested. At that time. 그 뜻은 자, 여기 wasn't는 am not의 과거형이니까 좀 과거의 느낌을 살려서 흥미가 없었다. At that time의 뜻은 At that time의 단어할 때 했던 거 기억 한번 해보세요. 기억납니까? 오케이. 이 그때는 언제죠, 결국? 다른 말로 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내용상? 작년에. 그러니까 내용상 at that time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렇죠. 작년에는 관심이 없었단 말이야. 난 작년에 관심이 없었어. 됐습니까? 오케이. 요 부분이 누가 다입니다. 누가, 내가, 뭐, 관심이 없었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이 동사 M의 과거형 was가 사용됐죠. 오케이, 이 문장 한번 해볼까요? 뭐였더라? Interested.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Now, Cyworld is my life. Now, 뭐, Instagram is my life. 이런 거랑 비슷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것은 무슨 뜻? There are many children. Okay, Cyworld가 내 삶이다. 내 전부다. 됐습니까? Okay, 자, 그래서 요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그 다음에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으면 돼? 오케이. 그래서 네 삶의 전부는 이제 뭔지 물어보는 말을 만들 수 있는데 얘를 영어로 좀 어려운데 해볼까요? What is your life now? 와, 훌륭합니다. 오케이. 자, what is는 줄였으면 어떻게 되죠? What's도 되죠. What's your life? 네 삶은 뭐냐? 네, 무엇이 너의 삶이니? 네 삶에서 중요한 건 뭐야? What's your life?
알겠습니까? 이거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your life now? 라고 물어봤더니 Now, sign word is my lif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그렇죠. 이번엔 비동사가 사용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볼까요? I update my photos every day. I update my photos every day. 이것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 뭔지일까요? 나는 이 업데이트는 우리가 이제 외래어인데 우리도 막 쓰는 말이니까 그대로 우리말에 그대로 쓰면 돼. 나는 업데이트한다. 나의 사진들을 매일. 그렇죠. 됐습니까? 자, 이 매일이란 말을 듣고 싶으면 요거는 이제 여섯 가지 질문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응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 선생님이 가르쳐 줄 거야. 오케이. 매일이란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면요. 이런 질문에 대한 얼마나 자주, 그 다음에 묻는 말, 너는 업데이트 하니, 그 다음에 너의 사진들을. 야, 넌 이 사진 얼마나 자주 업데이트 해? 나 매일매일 업데이트 해. 자연스럽습니까? 자연스럽습니까? 이런 대화가? 너의 사진 얼마나 자주 업데이트 해? 난 내 사진 매일매일 업데이트 해. 이런 대화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매일이란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얼마나 자주고요. 이건 채연이가 중1 때, 1학기 때 배우게 될 내용이에요. 자, 영어로 얼마나 자주를 뭐라 그러냐? Children at the park. 얼마나 자주. How often입니다. 얼마나 자주? How often. How often. 자, 그럼 그 뒷부분은 채연이가 한번 해보세요. How often? There are children at the playground. Update your photos. 오, 훌륭합니다. 도전해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너의 사진 얼마나 자주 업데이트하는지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often do you update your photos? 그렇죠, How often do you update your photos?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그렇죠. I update my photos every day. 아, 뭐 물어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잠깐만. 자, 그래서 혹시 잊은 거 아니야? 너무 시간이 지났나?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often do you update your photos? 그렇죠. 이거 다 했던 거다, 참.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볼까요? 아이고, 미안. Okay. 얘는 또 무슨 뜻일까?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아이고야 네, 안녕히 가세요. 조금 이제 손 좀 봐줘야 되겠어요. 자, 여기에 지금 이제 글을 잘 보면 무슨 말 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 말을 한 다음에 이 말을 하는데요. 위에 거 보면 I update my photos every day. 난 매일매일 내 사진을 업데이트해 라는 말을 했어. 그런 다음 then 이란 말을 하고 있어. then, friends visit and leave notes for me 이릅니다. 자, 일단 댄의 세 가지 뜻 전번에 3시간까지 알고 있어야 된다 했는데 뭐가 있었죠? 네, 그 다음에 그렇다면 그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네, 그런 다음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되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자, 나는 매일매일 사진을 업데이트합니다. Then, friends visit and leave notes for me. 그러면 이게 나는 매일매일 사진들을 업데이트해요. 그때 친구들이 방문합니다. 난 매일매일 사진을 업데이트해요. 그런 다음 친구들이 방문합니다. 나는 매일매일 사진들을 업데이트해요. 그러면 친구들이 방문합니다. 뭐가 어울려? 그 다음에? 그것도 좋고요. 나는
오케이. 그렇게 하면 내가 사진을 뭐 하면 이 그러면이란 말을 좀 더 우리말스럽게 생각하면 내가 내 사진을 업데이트하면 그러면 친구들이 방문해서 날 위한 쪽지를 남겨둡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then이 세 가지 뜻이 서로 관계가 없고 문장 속에 들어가면 분위기 봐서 나 매일매일 사진을 업데이트해. 뭐뭐뭐 friends visit and leave notes for me. 그러면 더 풀면 뭐가 되냐면 이 then에 우리말로 뭐라고 바꿔 쓸 수 있냐면요. 내가 나의 사진들을 업데이트하면 친구들이 friends visit and leave notes for me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너무 기니까 요거 대신에 간단하게 이렇게 된 거고요. 자, 이거를 지금 밑에 있는 이 한글을 영어로 원래대로 하면 then은 원래 뭐 되게 긴 거 대신 왔는데 뭐 대신 왔냐 하면요. 좋았어. if를 붙여줘야 돼. if 뭐뭐 한다면 이란 뜻이기 때문에 만약 내가 사진들을 업데이트 한다면 friends visit and leave notes for me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then은 뭐 대신 왔다? if I update my photos. 오케이. then이 뭐 대신 왔다고요? if I update my photos, friends visit and leave notes for me.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는 방문했다 이러면 하다시 속에 뭐가 들어있는 느낌이냐면 did가 들어있는 느낌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얘가 뭐가 들어있어? 이거 지금 누가 다거든요. 가만 보면 누가 다. 그쵸? friends는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이 속에 뭐 들어있어요? 만약에 did가 들어가면 얘는 모습이 이렇게 바뀌어. visited. 근데 이렇게 생겼잖아. 지금 뭐가 들어있는 거야? do가 들어있으면, did가 들어있으면 과거에 했던 행동을 나타내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어울려. 근데 did가 아니고 do가 들어있잖아. 그럼 현재 시제라고 해, 현재. 그러면 이것보다는 방문했다가 아니고 방문한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 end하고 leave 사이에 뭐가 삽입됐냐? 아이고야. 이게 생겼었어. 뭐 대신 온 day? friends. 그러니까 친구들이 두 가지를 한단 말이야. 내가 사진을 업데이트하면 친구들이 두 가지를 하는데 뭐하고 내 싸이월드를 방문하고 내 인스타그램을 방문하고 그리고 걷다가 그들이 댓글을 남긴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속에도 지금 뭐가 들어있어? 두가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보다는 뭐라고 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됐습니까? 오케이. 요거 한번 도전해볼까요? 요거 생략된 말도 놓는 게 좋아. 이게 누가 다, 엔드를 기준으로 누가 다 친구들이 방문한다, 친구들이 쪽지 남긴다를 엔드로 연결했어. 오케이. 가볼까요? 네. Friends begin and they leave notes for me.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가볼까요? Even at school, I can only think about Cyworld. Even at school, I can only think about Cyworld. 네, 뜻은? 심지어 학교에서도 나는 오직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어. Cyworld. 어마우시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예, 심지어 학교에서도 싸이월드 생각밖에 안 나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푹 빠져 중독됐다. 인터넷 중독됐다. 자, 여기 보면 누가 다 여기 있습니다. 누가, 내가, K,
can only think. 내가 오직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난 생각 그 생각밖에 안 나요.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치킨이죠. 그러니까 그다음 even at school이 이런 뜻인데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죠? 오, 그렇습니까? 오케이, 사이월드는 요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그럼 요거 한번 도전해 볼까? 요거 묻고 답하는 거. 자, 그러면 일단 우리말로 먼저 묻는 말을 묻으면 무엇 너는 오직 생각할 수밖에 없니? 심지어 학교에서 너는 심지어 학교에서도 무슨 생각밖에 안 나냐? 라고 묻는 말이 될 건데요. 얘 도전해 보면 What? Only think about even at school. 와우. 많이 들었어. 쓰기 빼고 많이 들었어. 쓰기도 어젠 잘했고요. 오케이, 도전해 보겠습니다. 문구 답하기.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an you only think about even at school? What can you only think about even at school? What can you only think about even at school? 이라고 물어봤더니? Even at school, I can only think about side world. Okay, 중독됐어. Okay, 다음 계속해서. Yesterday, I spent 5 hours in side world. Okay, 발음 교정 좀 하겠습니다. 자, 얘는 spend라면 이렇게 써야지. Okay, spent. 그 다음에 얘는 H가 소리 안 나. 그래서 hours. Okay, 그래서 yesterday. Yesterday. I spent. Five hours. On Cyworld. On Cyworld. Yesterday, I spent 5 hours on Cyworld. Yesterday, I spent 5 hours on Cyworld. 얘 뜻은? 어제. 어제. 나는 썼다. 5시간. 동안. 5시간을 Cyworld에서. 그렇죠. 됐습니까? 자, 이거 오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이것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숫자가 궁금하면 일단 우리말로 아 다 이게 영어가 아니라고 생각해봐. 오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 5이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 오. 그래서 우리말로 이렇게 물어봐요. 완전 우리말스럽게 하면 몇 시간을 너는 썼니? 싸이월드에서 어제 이렇게 되고 싶고 영어 좀 더 영어스럽게 쓸게.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너는 싸이월드에서 어제 썼니? 이거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How often do you?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 How often은 얼마나 자주야? 아, often, often의 뜻이 자주란 뜻이거든요. O-F-T-E-N. 얼마나 자주. 자, 이거는 혹시 얼마나 많은 책, 얼마나 많은 당근, 얼마나 많은 당근, 얼마나 많은 당근. 그러면 얼마나 많은 시간 하고 싶으면 이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야. 얼마나 많은 책들. 몇 시간 하고 싶은 뭐라 한다? How many hours? 그 다음에 너는 썼니? Did you spend? 그렇지, did you spend? 그 다음에 On Cyworld 언제? Yesterday. How many hours did you spend on Cyworld yesterday? 좀 긴데 도전해 볼까요? 해봅시다. Yesterday. 라고 물어봤더니 Yesterday, I spent 5 hours in Cyworld. Very good.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 시티드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I didn't do my homework and didn't sleep well. Well. 네.
여기 엔드를 기준으로 누가 다 엔드 누가 다 아이가 생략됐네요. 전부 다 didn't do도 누가 하는 거고 아이가 한 거고 didn't sleep도 누가 한 거고 아이가 한 거라서 아이가 생략됐어요. I didn't do my homework and I didn't sleep well은 문제죠. 나는 숙제도 안 했고 잠도 잘 못 잤어. 됐습니까? 오케이, 도전해 보겠습니다. 해볼까요? 응? I didn't do my homework and I didn't sleep well. 됐습니까? I didn't do my homework. 따라해볼까요? I didn't do my homework. I didn't do my homework. And I didn't sleep well. And I didn't sleep well.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문장 가볼까요? I can't stop 의 뜻은? 나는 멈출 수가 없어. 그렇죠. 나는 멈출 수가 없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식 can't가 보이고요. 그 다음? What should I do? 이건 단어에서 통째로 익혔죠. What should I do? 의 뜻은? 제가 무엇을 해야만 하나요? 그렇죠. 이거 양념식 should입니다. should의 뜻은? 혹시 기억나나요? 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럼 should I do? 했으니까 묻는 말 됐네요. 해야만 합니까? 무엇을? 내가 해야만 합니까? 상대방에게 좀 도와달라고 충고해달라고 할 때 하는 말이에요.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상대방에게 도와주세요 하는 표현. 오케이. 도와달라고 또 얘기하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오늘 아주 잘했습니다. 아주 훌륭했고요. 자, 그래서 저거 뭐지? 밖에 프린트 있어요. 잠깐만요. 프린트가 있나? 프린트 한 기억이 없는데? 아! 여기 있다. 안녕하세요, 민철. 네, 잘 가세요.